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포르테쿠 차량이고 1.6 고급형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0년식 92,600k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여기가 저희 그 외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렴한 거 특집으로 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지금 거의 시세보다 100만 원씩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도 다크그레이 색상에 엠블럼부터 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네, 백화 현상이나 뭐 그런 현상도 없고, 그리고 여기 안개등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근데 잔먼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들부터 시작해서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세요. 네, 측면부 라인 쭉. 완전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네,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이쪽에 조금 까졌어요. 이쪽에 조금 까지고 나머지는 조금 잔먼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오시기 전에 세차는 깨끗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네, 조금 이쪽에는 이렇게 까졌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검정걸로 칠하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주유구도 조금 세미 튜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되게 넓어요. 넓고 좀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아늑하면서 좀 넓네요. 그리고 아래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내려서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네, 후방 센서 이쪽에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일램프도 뭐 빠지거나 스크래치 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페인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리고 이따가 차량 가격도 완전 지금 최저가예요. 내비 키로스 내비 차량 상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네, 시동소리 너무 좋고요. 키로수 보시면 92,638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도 이제 이거 전등을 바꿔놓았어요.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놓았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CD 넣는 곳 있고, 여기 이렇게 비상깜빡이 센터페시아 보시면 FN 소리도 아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온도 조절 이렇게 가능하고 돌리는 형식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지금 한 번 더 점검을 해놨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없어요. 후방 카메라는 나중에 별도로 또 위쪽에 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렴하니까 그거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고 여기 콘셉트박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핸즈프리 기능 있고, 여기 모드 뮤트 기능 있고,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트 상태도 엄청나게 깨끗해요. 뒤에도 보시면 네, 깔끔하고요. 위에 선루프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닫히고 있습니다. 네, 완전 이거 완벽한 차량이에요.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겉벨트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는 그런 완벽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고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외부 주차장에 와서 좀 좁은 차들이 많고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좀 찍으러 왔는데, 정말 오늘부터 올리는 영상은 쭉 보시면 득템할 수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또한 마음에 드시거나 꼭 필요하신 분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허위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